안녕하세요. 원어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민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백스윙, 백스윙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백스윙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이제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백스윙이죠. 백스윙. 네. 백스윙에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떠한 초보자분들이 손쉽게 백스윙을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이번 시간에 이지민 프로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백스윙을 배울 때 항상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좀 생각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막 클럽의 헤드 각도가 뭐 이렇게 어드레스 때부터 각도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어퍼 올라가야 되는지 이 각도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위치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놓고 해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 저는 이제 거울을 저는 거울이 항상 제 친구 같아서 거울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백스윙 하실 때는 항상 타석에나 이렇게 골프 연습장 가면 거울이 있는 타석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 타석을 좀 가셔서 백스윙 연습을 볼 치는 건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볼은 굳이 많이 치실 필요는 없으세요. 맞아요. 초보자니까요. 네. 초보자분들은 항상 먼저 스윙을 잡은 다음에 볼을 맞아도 잘 쳐도 그 다음이기 때문에 백스윙부터 일단 뭐 기본적인 뭐 어드레스, 그립, 백스윙부터 이렇게 좀 잘 잡아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타석이나 뭐 이제 하게 되는 이제 뭐 연습장에서 타석에 가시면 이제 저희 의자나 백 놓는 그 있잖아요.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좋은 게 물통이나 이렇게 좀 뭐 그 생수통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놓고 테이크백 때 클럽이 멈춰야 되는 그 위치 테이크백 때 멈춰야 되는 이 부분에다가 조금 뭘 물건을 하나 놓고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의자다. 그러면 의자에 이렇게 물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물이 있으면 여기서 네. 테이크백을 헤드를 여기에 맞춰주시는 거죠. 네. 만약에 백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백이라고 하면 제가 네. 백이 되면 네, 여기서 백에, 네. 아 이렇게. 저한테 네, 그렇죠. 이 채가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아, 딱 옆에서 반드시 그렇죠. 네. 그리고 거울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좀 뭘 동그라미를 뭘 표시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관계자분들이 싫어할 텐데. 싫어해도 연습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테이크백 때 나가는 부분 처음에 이제 올라가실 때 여기에다가 뭐 동전을 하나 놔주셔도 되시고요. 거기까지 헤드가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처럼 물통을 놓고 거기에 헤드를 맞추고 백스윙 가실 때는요, 또 탑에 올라가실 때, 올라갈 때는 지금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몸은 도르라고 하는데 팔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테이크백 때까지 잘 가셨으면요, 여기서 이 그립 끝이 물통이 있는 방향으로, 이 그립 끝이 물통을 보고 있는, 물통이라고 네. 하는 건 아까 그, 예, 생각, 네. 네. 김프로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물통이 있다. 네. 그러면 그립 끝이 물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날이. 왼손에 이제 이 그립 끝, 이제 왼쪽에 이 날이 물통을 보고 있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굳이 거기다가 뭐 맞춰서 할 필요도 없고, 뭐 굳이 각도를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항상 팔의 위치, 그리고 탑에 올라갔을 때 팔의 위치가 이렇게 낮으면 제 오른쪽 어깨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탑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왼손이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삼각형 안에 제 어깨가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어깨. 그러면 너무 팔이 높게 올라가시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면 왼팔이 오른쪽 어깨를 딱 가리시면 돼요. 딱 어느 정도 가렸다 싶으면 잘 됐다. 아, 내 팔이 백스윙이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책이나 뭐 TV나 뭐 그것도 다 맞지만 키 크신 분하고 키 작으신 분들하고 백스윙의 높이가 좀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 백스윙의 높이가 키 이제 신체 신장에 비해 이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앞에 분이나 뭐 잘 치시는 분들이 뭐 백스윙 높아야 돼 뭐 아니면 낮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내 몸에 맞는 백스윙이 제일 좋은 스윙이고요. 내 몸에 맞는 스윙을 하게 되면 정확한 파워도 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남의 스윙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내 몸, 그래서 거울하고 많이 좀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저희 그 주니어 때 그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면 저도 네. 여기서 그냥 아까 옆에서 보니까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네. 저희 이렇게 거울이 이게 이제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울인데 저희 옛날에 여기다 청테이프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 연습장 관계자분 되게 싫어하셨는데 네. 잘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청테이프를 붙이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청테이프를 유리에 붙여놓고 이 선을 따라가서 하는 연습이에요. 그렇죠? 저희 이거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쭉, 쭉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되신다면은 이것도 한번 네. 몰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연습장에 뭐 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후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후한가요? 네. 오케이. 뭐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집에서도 그냥 뭐 클럽은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클럽 가져가서 뭐 그 베란다 유리에다 이렇게 붙이셔서 연습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집에서 하는 걸 별로 권하지 않는 게 제가 천장을 몇 번 뚫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클럽을 다 정확하게 잡지 마세요. 짧게 잡으세요. 아, 짧게 잡고 하세요. 그럼 네. 되겠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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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크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키 크신 분들은 백스윙 때 이렇게 천장이 닿기 때문에 위험하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집에서.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백스윙 때 저는 기구를 조금 사용할 텐데요. 밴드도 괜찮고 다른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구 이름을 잘 모르는데 아 저번에 그 네. 사용하셨던 이게 효과적으로 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근데 그거 없으면 얼라이먼트 스틱 써도 되지 않아요? 네, 아, 네. 다른 건가요? 그거 쓰셔도 돼요. 저는 네. 만약에 네 김프로님 이거는 일본에서 사오신 거죠? 네 일본에서 받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없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는 네, 저희는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 얼라이먼트 스틱 이렇게 함께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김프로님이 벌써 하셨네요. 짠,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 건데 일본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드레스 간격도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협찬 받으셨어요? 협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가 투어를 뛸 때 받은 거라 일본 투어 뛰실 네. 때? 네. 네 받은 거라 네, 여기서 이 기준 이제 뭐 티를 꽂으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티를 뒤에다 꽂고 맞다. 많이 네. 했기 때문에 티를 꽂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테이크백 때 이제 올라간 다음에 백스윙 가시잖아요. 백스윙 가셨을 때 이 봉이 내 얼굴 쪽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가려지셔도 안 돼요. 네, 올라가셨을 때 살짝 봉이 정면 네, 거울을 보고 있다면 거울을 보고 있는 방향으로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스윙의 크기는 얼만큼인 게 좋을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요? 네. 이 탑의 이제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저는 좀 팔이 기시는 분도 있고 짧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굳이 다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팔이 기신 분들은 굳이 팔이 길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 손의 위치는 항상 백스윙 때 제 어깨랑 마주하고 있으면 제일로 좋은 백스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야 몸이 안정감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시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 몸에 붙이지 않아도 몸에 붙이면 파워를 잃게 되세요. 솔직히 다 여기서 뒤에서 헤드 있는 이 끝부분에서 뺏기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기도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각도는 항상 살짝. 이게 원래 여기 공간이 좀 있어야 좋으시거든요. 공간이 없으면 다운스윙을 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 공간이 조금 이 간격이 원래 되는 기구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게 없네요. 네. 그래서 여기 한 두 뼘? 두 뼘 정도죠. 네. 제 신체에는 두 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올라가셔서의 어깨, 이제 제 손의 위치가 어깨. 네, 어깨 이 정도. 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탑의 위치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 내 팔은 짧은데 하시는데 팔이 짧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손으로만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백스윙 올라갈 때는 항상 이 상체의 어깨 턴도 어깨 턴이 제일 중요하세요. 하체 턴보다. 다운스윙 때는 하체 턴이 중요하지만 백스윙의 턴은 이제 상체 턴이 제일 중요하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세요. 올라갈 때 백스윙 때 올라가는 어깨의 위치 생각해보니까 어깨 위치를 잊어버리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백스윙 올라갈 때 어깨 위치가 저는 이쪽 오른발 이, 앞 오른발 앞인데 앞. 저는 살짝 안쪽이요. 안쪽 네. 그렇죠. 네, 안쪽인데 대부분들 머리를 잡고 가라고 하니까 대부분들 이렇게 맞아요. 어깨 위치가 볼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프로님 같은 경우는 우측으로 약간 이동을 하신다고. 네, 저는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 이유는 저는 조금 이렇게 리듬을 탄다 그러죠? 살짝씩. 전 그래서 체중 이동이 되면서 리듬을 타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렸을 때 배워서 그런지 그 몸의 흔들림이 좀 있어야 거리도 나고 좀 안정감도 있고요. 백스윙을 하실 때 왼쪽으로 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른쪽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럼 팔이요? 팔이요? 뭐 아니면 팔도 될 수 있고 뭐 몸도 뭐 될 수 있고. 있고. 네, 뭐 그런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백스윙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를 좀 회전시키면서 약간 왼쪽의 느낌을 아.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뭐 프로님은 어떤 저는 식으로 네. 저는 무조건 왼쪽을 많이 쓰라고 해요. 아, 왼쪽을? 네. 왜냐면 오른쪽을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게 오른쪽을 이 오른쪽 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냥 좀 왼쪽을 많이 쓰시라고. 어깨 왼쪽 같은 경우도 어깨도 왼쪽? 네. 왼쪽 어깨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를 이렇게 좀 많이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보여주실어요? 네. 백스윙에서 오른쪽을 많이 사용을 만약에 왼쪽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반대로 제가 왼쪽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오른쪽으로 프로님처럼 김프로님처럼 오른쪽을 사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플라잉 예보인가요? 플라잉 엘보. 네. 그러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이렇게 빠지는 게 플라잉 엘보라고 하거든요. 반대쪽 빠지는 걸 치키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게 나온다. 오른쪽 어깨로 했을 때. 네, 네. 디스인가요? 네. 디스인가요? 아니요. 그 안에 틀린 건 아닌데 네, 초보자분들은 오른손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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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금 많이 배우신 분들은 가능한데 초보자분들은 솔직히 처음부터 왼쪽을 많이 사용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왼쪽을 많이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왼손 백스윙 올라갈 때도 저는 왼손으로 많이 올리라고 하거든요. 끝까지 탑에 갈 때까지 초보자분들은 클럽을 그리고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너무 무거우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사용하기 쉬운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이 제일 초보자분, 특히 이제 힘이 없으신 분들은 약한 클럽을 좀 잡고 스윙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왼손으로 올리시면요. 어깨랑 이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이 잘 되셔야 되는데 대부분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손은 이렇게 뻗어서 백스윙을 하시게 되죠. 클럽을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클럽 무게로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지민 프로가 백스윙에 대해서 초보자분들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지민 프로가 혼자 레슨을 하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들죠. 이지민 프로님도 아직은 좀 미숙합니다. 미숙하다기보다는 이제 처음 영상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풀스윙까지는 조금 이렇게 제가 잠깐 출연을 하고 이후부터는 이지민 프로가 이제 레슨을 혼자 진행하는 또 그런 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시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렇게 레슨하는 거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하고 너무 다르네요. 너무 힘들고 쉽지 않은 네. 아, 너무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다운스윙. 네, 다운스윙. 다운스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워너골프의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이지민 프로였습니다. 끝났다. 그냥 끝났다. 아이고. 좋아. 끝나서 좋아.